좀 더 낮게 던질 수 있는지 오늘 상당히 또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험이 많은 선수들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긴장이 됩니다. 공이 외야로 가면 경기가 끝날 수도 있는 상황. 풀카운트 타격, 반기 타고 일루수 글럽 받고 뒤로 가면서 조영호가 홈으로 끝내기. 최종 스코어 7-6. 4시간이 넘는 오늘의 혈투 KT 위즈가 결국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늘 경기 상당히 재밌었던 경기였는데 마지막은 역시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KT가 끝내기 점수로 오늘 경기를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는 KT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또 글러브에 맞고 공이 뒤로 빠지는 장면이 나오고 말았어요. 일단은 조영우 선수의 컨택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정성호 선수의 당긴 타구가 결국 빌로스 글러브를 맞고 뒤로 넘어갔고 결승 득점의 주인공 조용호 선수가 홈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역시 KT의 상승세가 오늘 경기 좀 더욱더 강했다라고 느껴지는 오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긴 연장 혈투 끝에 KT 위즈가 오늘 경기 끝내기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고요. 이어지는 인터뷰와 하이라이트 스탠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계속해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중계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이성우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정세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